특검 때 만약에 윤석열에게 한매칭 검사를 투입한다, 이거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고 싶은 거죠. 이것만은. 네. 그리고 이제 변협을 장악했으니까. 근데 왜 조국 신당이 그걸 변협으로 넘겨주려고 그러냐는 말입니다. 이거를. 저는 변협에 갔다가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이제 이 윤석열과 그 대통령실의 거짓말 부분들은 이미 다 사실상 지금 자인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법률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야 그냥 조금의 직권남용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로비가 문제거든요. 네. 로비를 누가 했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사로 잡아야 되는데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거를 수사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의지를 갖고 써야 되거든요. 로비 네네. 문제는. 근데 몇 번 좀 돌다가 아 이거 모르겠네 그리고 덮어버려서 로비를 한 증거는 없다 발표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. 특검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. 안 되죠. 네.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왜 이런 식으로 관련한 건지를 전 네. 저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야당의 추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윤석열같이 이 정권의 사적인 보복 감정을 가질 법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커트할 수 있어요. 네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. 그걸 그냥 앱다 그냥 친정권인 변협에 넘겨주자? 그 정말 저는 그랬다가는 뭐 최상병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고 봅니다. 네, 조국 혁신당이 나름 타협안으로 내놓고 있는 안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. 그냥 이대로 두고 공수처한테 수사를 더 시키면 돼요. 네.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. 네, 그런 걸 짚어주셨고요. 그러면 제2 요구가 돼서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통과시키려고 하여튼 뭐 추천권 넘기 이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. 그대로 가서 통과가 안 되면 도리 없는 거고. 네. 아니면 이 표결 붙이는 걸 좀 늦추고 딴 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좀 더 표결을 최대한 늦추든지. 네.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지원하든지 지금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편법으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는. 네. 일주기라는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. 아마 그 유족이나 해병대 네. 사람들 물어보십시오. 그 일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변협의 추적권 넘길까요? 한번 물어보면 아마 답한다 할 겁니다. 그. 네네. 일주기라는 건 상징적 의미일 뿐이지 네, 네. 중요한 건 실제로 수사가 결과가 나와야죠. 네, 네. 수사다운 수사를 할 수 네.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. 네. 그렇게 짚어보고요.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선수들이 입장해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게 좀 균열이 있습니까? 많이 아니면... 균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영남권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표현하세요? 네, 영남권 지금 여론조사가요. 한동훈이 30%밖에 안 나와요. 네. 그 나머지 세 후보 합치면은 40%가 넘어가서 그럼 무조건 결선이네요. 영남권은 엎어졌다고 봐야죠. 지금 제가 어제 영남권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신혜식 대표가 미국 영남권에 들어가서 네. 경주에 한 몇천 명 모아놨더라고 경주에. 네. 박근혜를 죽인 건 한동훈이다. 한동훈이가 모든 조정 날조사 했다고 외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이 떠든 영상을 또 틀어주더라고. 네.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때 내가 보수 인사들을 마구잡이 수사할 때 그때였다. 그때 보수 인사 이런 표현? 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. 와. 네. 그리고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그때 민주당이라 한번 저 응원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그때랑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. 아, 그런 발언 했죠. 네. 근데 그걸 그때 보수라는. 보수라는 표현.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. 네. 아니, 그러면 수사라는 게 무슨 보수를 잡고 진보를 잡는 네. 게 아니잖아요. 네. 범죄자를 잡는 네. 거지. 그래서 와. 그걸 이제 영상을 틀어줬는데 네. 이 영남권 노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. 와. 잊어버리고 있다가. 아니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한동훈 씨의 정치적 위상과 지금 그래도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어대한의 한동훈은 다른 존재니까 더 눈에 들어왔겠네요. 이게 지금 이 영남권에 쭉 퍼지고 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에서 뭐 저도 제가 잘 아는 유튜버인데 보수 유튜버가 전략팁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한동훈이 박근혜를 구형했던 그 워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랬겠죠. 네. 그 워딩을 AI로 한동훈 목소리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. 다 알려줬어.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한동훈이 박근혜를 30년 구형했던 전문을 AI로 사는 겁니다. 했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. 네.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지금 고발을 해버렸는데. 아 한동훈 씨가요? 한동훈이. 근데 고발하면서 한동훈 쪽의 실수인지 자기는 박근혜를 구형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. 이 전략TV 쪽의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가. 네. 박근혜를 구형한 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AI로 썼다는 걸 알렸는데
박근혜 구현한 적 없다.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맞고서 하겠다고 지금 써서. 네.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이 자기가 박근혜를 친 게 지금 얼마나 이쪽 영남권을 흔드는지 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무리한 고소가 들어간 거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 질문. 결선으로 가겠네요? 지금 흐름이면? 아직 지금 7월 13일 많이 남았고. 네. 문제는 지금 김영철 청문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, 네. 거기에 최순실이가 등장하면요, 그냥 판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, 이 보수권은요. 그러니까 결선 간다고 보죠?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김영철 청문회가 언제, 7월 13일 전이냐 후냐 따라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, 네. 저는 큰 차원 볼 때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. 보수에서는 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 정광훈 목사가 주진우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, 네. 모든 이 박근혜 조작날 조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.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이 팀장 아니었냐.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냥 어버버버 말을 못 하더라고. 네, 네. 그러니까 이왕 보수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이 보수는 윤석열은 잊어버리자라고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한동훈은 용납 못 하겠다 해서 이게 똘똘 뭉쳐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박근혜 때 있었던 이 조작 수사들을 다 지금 떠올리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제야 운동권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후보는 누굽니까? 셋 중에? 그건 안 따지고 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원희룡에 대해서 상관없고 나경원도 상관없고 윤석열도 이건 범보수다 이 사람들은.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. 좌파다 네. 이 규정했기 때문에.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탈당을 했다든지 좀 뭐 오락가락 행보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논란이 되지는 않나요? 거기까지는 이제 이 탈당을 원희룡 씨는 탄핵을 찬성했습니다. 막 그런 탄핵. 네, 그러기도. 거기까지는 이제 이 묻겠다. 거기까지. 아, 그건 큰 문제가 네, 아니다. 중요하지 네, 않다. 네. 한동훈은 안 된다. 한동훈은 이건 좌파다. 이렇게 규정돼가지고. 아. 한동훈을 퇴출시킨데 똘똘 뭉쳐있어서. 네. 이게 김영철 청문회랑 맞물리면은 뭐 폭발적일 겁니다. 그래서 범보수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좀 큰 판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. 네. 근데 알겠습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요. 이 박근혜 수사로 한동훈이 쫓겨나잖아요. 네. 윤석열도 못 버팁니다. 그러면. 연계돼 있어요. 사실은. 네. 윤석열이 총책임자고 한동훈은 똘만이었죠. 정확히 얘기하면은. 그렇죠. 실무자. 예, 그걸 네. 이제 뒤바꿨는데. 그럼 범 보수 진영이 야 윤석열 팀이 확인해서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네.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그 상황에서.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쫓아내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비우고 있던 거를 한꺼번에 엎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동훈을 치는 대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전 목사의 태도가. 한동훈은 나쁜데 윤석열은 어버버. 네. 어버버의 상태에 어정쩡한 상태라는 네. 거죠. 네. 현직 대통령이니까. 네. 그러나 뭐 이를테면 제2, 제3의 사건들이 알려지고 네. 앞서 말씀하신 뭐 김영철 검사 네.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하지 네. 못하겠다. 윤석열을 결국 보수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거고. 그래서 저는 이 범 야권이 이걸 정확히 보고 지금 탄핵을 원하는 게 좀 100만 명, 200만 명 달려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윤석열을 쫓아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쫓아내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겁니다. 보수가 윤석열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.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교통 참사가 났잖아요. 뭐좀 하여튼 답답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인데 그 다음 날 밤인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밤늦게 현장에 와서 추모했다고 그게 뭐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? 근데 또 사진이 네. 또 이 연출각이 너무 드러나서 그 일반 시민의 촬영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갔었으면 네. 좀 기획 좀 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는데 김건희만 뜨면은 연출이 되니까 네. 아,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딱 이게 사진각이 요즘 다 사진 전문가잖아요. 누가 네네, 다 찍잖아요, 네네, 사진을. 네네, 그렇죠. 이거는 연출 사진이에요, 완전히. 홍보 사진이에요. 네. 그럼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네. 빈곤 포르노 찍었다고 이거 먹었는데 이거는 참사 포르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뭘 해도 밉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인위적인 걸 거둬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와버렸으니까. 그러니까 뭐.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는 밤 10시 반에 경호원 2명만 대동하고 갔다. 근데 일반 시민이 낯익은 사람이 보이니까 네. 우와 놀래라 하고 찍었다. 그게 알려진 거다. 네.
이게 마사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 사진을 동원 안 했어도 누군가 찍을 거 아닙니까? 네. 자세히 알려질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완전히. 그러니까 불안했고 또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만 있으니까 뭐 고통과 연대한다. 아니면은 이 방법도 있어요. 네. 기자들한테 알리는 거야. 그럼 기자들한테 보도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 보도사진하고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. 이게. 다르죠. 그래서 보도사진한테 익숙해져 있잖아요. 우리가. 근데 화보사진이잖아요. 지금 저거 보면.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그렇게 연출을 만약 연출을 했다면 한 가닥은 나는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음지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살피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아니 원래도 건가요? 기자들을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 무서워한다 네, 항상 그래요 항상 기자들 없이 혼자 가서 이상한 화보사진 찍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싫은 거네요 이를테면 뭐 질문이 나오거나 할까 그럴까 봐 예, 네, 네, 그럴까 봐 그것도 이제 사진에 민감한 것 같고 네. 안 나온 사진 올라갈까봐 뭐 민감한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거. 아,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있군요. 네, 네, 네. 그거는 뭐 다른 개인적인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러겠죠? 뭐 그럴 수도 있는데. 네, 어떤 자기가 안 좋은 모습이. 영부인이 너무 과도하게 사진 연출에 집착을 하니까 이제 뭘 해도 이건 다 화보가 돼버려서. 네. 그래서 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. 아, 대통령 김건희 씨가,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화보 촬영에만 몰두하고 있다. 네.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 동료 입장에서는 사실 뭐랄까 약간 모욕감도 기분 나쁠 수 있죠. 근데 뭐 지금 뭐 정황이 없으실 텐데 족들이 뭐 기분 나빠고 말은 뭐 안 하겠지만은 네. 좋게는 안 보겠죠. 그게 그냥 그 도구로 써버리는 아니 저거는 캄보디아의 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그쪽도 네네. 마찬가지예요. 네. 네. 그 사진 보면 좋겠습니까 그게? 그렇죠. 그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네, 네. 한국 대통령의 부인이 네. 자기를 이런 식으로 네. 소모시켰다 이미지를 네. 아 요건 조금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. 김건희 씨 아직 이게 태도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사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네. 일반인이 볼 때는 연출된 화보 사진 같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런 것도 국회에서 좀 따져볼 수 있겠네요. 운영에서 따질 수 있죠. 운영에서 네네, 대통령실의 네, 네, 네. 뭐 비서실 맨날 왜 이러냐. 네. 도대체 누가 따라다니는 거냐 김건희에. 따져볼 수 있는 거죠. 그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.